안녕하십니까. 저자 김광중입니다. 이번 강의는 파트 4, 기출문제 따라하기입니다. 챕터 01, 기출문제 따라하기 1. 자, 문제 1번, 기능평가, 툴, 도구 활용입니다. 새 캔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컨트롤 N을 누르고, 가로가 500, 세로가 400, 해상도는 72,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 색상수 화이트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에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하고 저장할 폴더는 GTQ, 실제 시험이라면 뇌문서 밑에 GTQ 폴더에 수험번호 13자리 빼기, 자기 이름 빼기, 문제번호 1번이 되겠지만 우리 교재에서는 기출 따라하기 1-1로 설정하고 저장 단추를 클릭합니다. 작업할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컨트롤 O를 누르거나 회색 배경에서 더블 클릭하여 작업할 이미지 2급-2를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도구 상자에서 무브트를 선택하고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작업창으로 가져옵니다. 플러스 팁에 GTQ 시험에서는 눈금자가 모두 표시해서 작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금자의 단위도 픽셀 단위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고, 자, 이미지를 이동해 왔으면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이름을 인공위성으로 바꿉니다. 세 번째, 이미지 복제 및 변형. 도구 상자에서 마그네틱 라소 툴, 자석 올가미 도구를 클릭한 후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서 혹은 컨트롤 스페이스 클릭을 눌러서 확대하고 인공위성의 부분을 경계선 부분을 쭉 드래그해서 선택 영역으로 설정합니다. 선택형으로 설정을 했으면 원래대로 축소를 하고 도구 상자에 Move 툴을 클릭한 후에 Alt 드래그하여 이미지를 복사합니다. Ctrl T를 누르고 회전시켜서 배치하고 위치도 조절하고 크기도 약간 줄여줍니다. 자, 엔터를 쳐서 프리트랜스폼 종료하고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네 번째, 모양 도구와 문자 작업. 도구 상자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하고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 옵션 바에서 쉐이프 레이어, 모양 레이어를 선택한 후 모양의 목록 표시를 클릭하여 캠프파이어를 선택합니다. 색상은 자, FF00 자, 노란색으로 설정하고 드래그하여 그려줍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이름을 파이어 1로 바꿉니다. 자, 두 번째 파이어를 그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앞에서 작업한 파이어에 선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이런 상태에서 옵션 모드에서 옵션을 바꾸게 되면
우리가 이 파이어, 파이어 1에 대한 레이어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팔레트에 빈 곳을 클릭하거나 다른 레이어를 한번 선택했다가 다시 파이어 1을 선택한 후에 자, 커스텀 쉐이프 툴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선택하고 컬러를 FF, CC, FF로 바꿔줍니다. 자, OK를 선택하고 드래그하여 그려줍니다. 레이어 이름을 파이어 2로 바꿔줍니다. 자, 도구 상자에서 호리젠탈 타입 툴 수평 문자 도구를 선택하고 글꼴은 궁서, 크기는 50pt, 색상은 빨강색, FF0000. 자, OK를 클릭한 후에 글자가 입력될 위치에서 나로 입력하고 확인을 선택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Create New Layer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수평 문자 도구 Horizontal Type 툴을 선택한 후에 내내 궁서 크기는 50포인트 색상만 FF 노란색으로 바꿔주고 글자가 입력된 위치를 클릭한 후에 우주 센터 자, 위치를 좀 조절을 하고 옵션 바에서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우리 나로도 무브 툴을 선택해서 약간 위치를 조절을 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저장하는 방법. 정답 파일로 저장하기. 파일에 Save As, Save, 파일에 Save를 한번 눌러주면 우리 처음에 기출 따라하기 1-1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요 파일로 저장이 됐겠죠. 실제 정답 파일, 실제 시험이라면 정답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에 Save As를 눌러주고 저장 위치는 내 문서 밑에 GTQ.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은 영문자 G로 시작하는 13자리 수험 번호. 4월 시험 이전까지는 10자리였고, 4월 시험부터는 13자리로 바뀌었다고 했죠. 그래서 13자리. 빼기, 자기 이름. 빼기, 문제번호. 이건 1번이니까 1. 그리고 처음에 저장할 것은 JPG 파일의 형식이니까 JPG로 바꿔주고 저장을 눌러주면 JPG 옵션 대화 상자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고, 여기서는 우리 교재에서는 12, 맥시멈으로 지금 되어 있죠? 자, 이게 큰 뭐, 시험에 합격하고 떨어지고에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용량이 너무 커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로 GTQ 시험에서는 100KB 이내가 되도록 설정합니다. 물론 강제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시험을 본다면 위험 부담률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하이나 미디엄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그냥 맥시멈으로 놔두었고, OK를 클릭해서 JPG 파일의 형식을 저장합니다. 자, 이제는 PSD, 즉 포토샵 포맷 형식으로 저장해야겠죠? 이미지 메뉴에 이미지 사이즈를 실행하고, 이미지 사이즈 대화 상자가 출력되면 밑에 체크 항목에 Constraint Proportion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다면 가로 사이즈와 세로 사이즈가 같은 비율로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뒤에 0을 하나 지워주면 문제에서 제시된 50에 40짜리 포토샵 포맷이 되겠죠. OK를 클릭하고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가 작아들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하려고 해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요 파일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시험에 맞는 정답 파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저장 안 하면 살아있겠죠. 나중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요 파일을 불러다가 수정하고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정답 파일에 맞게끔 보내면 되겠죠. 자 파일 메뉴에 Save As를 누르고 자 저장 폴더는 GTQ 내 문서 밑에 GTQ가 되겠죠. 저장할 파일명은 우리 포토샵 시험 파일에 맞게끔 대문자 G로 시작하는 수험번호 13자리 다음에 자기 이름
빼기 1번 문제 번호고. 자, 지금은 이제 우리 이미지 사이즈 줄인 거니까 저장 버튼만 누르면, 자, OK를 다시 한번 클릭해주면 저장이 다 됐죠. 이제는 정답 파일을 전송할 차례입니다. 실제로 시험이라면 답안 파일을 전송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그림과 같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답안 전송 버튼을 클릭하고 여러분들이 정확한 위치에, 그러니까 내 문서 밑에 지특기 폴더에 정확한 수험번호 빼기, 성명 빼기, 문제번호로 저장을 했으면, 여러분들 동그라미 3번에 있듯이 있음이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밑에 답안 전송이라는 버튼을 왼쪽에 체크 상자에서 보낼, 전송할 파일을 선택하고 답안 전송 단추를 누르게 되면 정확하게 제대로 전송이 되었으면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대로 전송되었기 때문에 1번 작업은 완료가 된 거고요. 2번 문제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문제 2, 기능 평가, 사진 편집 기초. 01, 새 캔버스 만들기와 저장하기. 컨트롤 N을 눌러서 새로 만들기 대화 상자 호출하고, 가로가 600, 세로가 370, 리솔루션 해상도는 72, RGB 컬러, 8비트 색상 수, 화이트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파일에 Save As를 눌러서 기출 따라하기 1-2로 파일명을 입력하고 저장 단추를 눌러 저장합니다. 작업할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Ctrl O를 누르거나 배경 부분을 더블 클릭하여 열기 대화 상자 호출하고 2급-2 이미지 파일에서 2급-5 이미지 파일을 선택한 후 열기를 클릭합니다. 자, 도구 상자에서 무브트를 클릭하고 2급-2 이미지 파일을 드래그하여 작업창으로 가져옵니다. 자,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이름을 지도로 바꿔줍니다. 사각형 선택 도구, 도구 상자에 사각형 선택 도구를 선택한 후 액자 만들 부분을 드래그하여 선택 영역으로 설정합니다. 시프트 컨트롤 I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반전시키고 레이어 팔레트에 크리에이터 뉴 레이어, 새 레이어 만들기를 눌러서 레이어를 추가하고 레이어 이름을 액자로 바꿔줍니다. 도구 상자에 전경색을 클릭해서 색상을 CC 709933으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Alt Delete를 눌러서 정경색으로 색을 칠하고 필터를 적용하기 위해서 필터 메뉴에 텍스처에 모자이크 타일을 선택한 후 기본값으로 OK를 클릭해서 필터를 적용합니다. Shift Ctrl I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반전하고 Edit 메뉴에 스트로크, 선, 자, 와이스 폭은 OPX고, 컬러는 FFCC33. 자, OK를 클릭해서 스트로크 대화 상자가 나오면 다시 한번 OK를 클릭해서 선을 그려줍니다. Ctrl D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세 번째, 색상 보정과 이미지 편집. 2급-3 이미지를 도구 상자의 무브트를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작업창으로 가져옵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고 엔터를 쳐서 프리 트랜스폼을 종료한 후에 레이어 이름을
사진 1로 바꿔줍니다. 색을 보정하기 위해서 이미지 메뉴에 Adjustment 조정에 Desaturate 채도 감소를 실행해서 흑백 이미지로 바꿔주고 다시 이미지 메뉴에 Adjustment 조정에 Color Balance를 실행을 해서 우리 교재와 같이 60-25-100으로 설정해서 색상을 보정해 줍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 값이 지워지질 않습니다. 그럴 경우는 보정할 색상에 맞춰서 사이안, 하늘색, 레드, 빨강, 마젠타, 분홍, 그린, 녹색, 옐로우, 노랑, 블루, 파랑 그 색에 가까운 부분을 슬라이드 바로 조정을 해서 출력 형태 이미지를 보고 색을 보정하면 되겠습니다. OK를 클릭해서 색상 보정을 마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의 바로가기 아이콘에 Add a Layer Style 스트로크 선 자 크기는 3px 색상은 FF9999 자 OK를 클릭하고 드랍 섀도우 효과를 주기 위해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를 선택한 후에 자 우리 기본값으로 OK를 클릭합니다. 조금 위치를 좀 더 조절할까요? 자, 이 정도는 되겠죠?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2급-3은 아까 했고요. 2급-4 이미지도 무브트를 이동해서 이동시키고 자, 위치를 조절한 후 컨트롤 T를 누르고 크기도 조절해 줍니다. 자, 엔터를 쳐서 트랜스폼을 맞춰주고 레이어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사진 2로 바꿔줍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은 우리 아까 사진 1에서 작업한 것처럼 반복해도 되고 사진 1의 레이어 스타일이 사진 2의 레이어 스타일과 똑같으니까 레이어 스타일을 복사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단추를 사진 1에서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카피 레이어 스타일 선택하고 사진 2에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 이렇게 설정하면 레이어 스타일이 복사가 됩니다. 물론 하나하나 따로따로 설정해도 그다지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급-5 이미지 파일도 무브트를 이용해서 이동한 후에 위치를 배치하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고 위치를 조절한 후에 엔터를 쳐서 프리트랜스폼을 종료하고 역시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레이어 스타일을 복사합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을 사진 3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제 공사 문자 작업 도구 상자에서 horizontal type tool 수평 문자 도구를 선택하고 글꼴은 굴림 크기는 40pt 색상은 흰색이죠. FF. OK를 클릭하고 글자를 입력할 위치를 클릭해서 나로 조감도라고 입력합니다. 나로 조감도 자, 위치를 조금 조절하고 옵션 바에서 Commit any current edit 확인 단추를 클릭해서 문자 입력을 마칩니다. 레이어 스타일에 Add Layer Style 레이어 스타일 추가 단추를 클릭하고 Stroke 선 EPX고 색상은 FF6666 자, 으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하고 다시 한번 OK를 클릭합니다. 다섯 번째 정작 파일로 저장하기 부분인데요. 문제 1번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여기에서 생략하고 3번으로 넘어갑니다. 문제 3번 기능평가 사진 편집 01 새 캔버스 만들기와 저장하기
컨트롤 N을 눌러서 새로 만들기 대화장 노출하고 가로가 650, 세로가 550. 나머지 설정 값들은 항상 똑같죠. 해상도 72, RGB 컬러, 8비트 색상수, 백그라운드 콘텐츠는 흰색 화이트. 자, OK를 클릭해서 새 캠퍼스를 만들고 파일에 Save As를 눌러서 저장하기를 실행하죠. 저장 위치는 네모선 밑에 GTQ. 파일 이름은 기출 따라하기 1-3. 자, 저장 단추를 클릭하고 작업할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컨트롤 O를 누르거나 회색 배경 부분을 더블 클릭하여 열기 대화 상자로 출합니다. 2급-6.jpg 파일부터 2급-9.jpg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배경 작업. 도구 상자에 그라디언트 툴,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하고 클릭하여 그라디언트 편집 부분을 클릭하여 왼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한 후 색상을 00-3366으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다시 오른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검정색 00-00-00로 선택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다시 OK를 클릭하고 자, 그라디언트를 적용하기 위해서 아래쪽에서 위쪽 방향으로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그라디언트를 적용합니다. 자, 세 번째 이미지 편집. 자, Move 툴을 클릭하고 2급-6 이미지 파일을 드래그하여 작업창으로 가져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중간쯤 부분에 배치를 하고 자, 레이어 이름을 지구로 바꿉니다. 레이어 팔레트의 블렌딩 모드의 목록 표시를 눌러서 하드라이트로 선택하고 블렌딩 모드를 적용합니다. 자, 도구 상자의 Move 툴을 이용해서 2급-7 이미지를 자, 2급-7 이미지를 가이드라인을 이용을 해서 지구 모양을 선택 영역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이드라인을 그리고 자, 원형 선택 툴, 원형 선택 툴을 선택한 후 가이드라인의 십자 교차점에서 드래그하여 지구 모양을 선택 영역으로 설정합니다. 도구 상자에서 Move 툴을 이용해서 작업창으로 가져오고 Ctrl T를 눌러서 위치를 조절합니다. 엔터를 쳐서 프리트랜스폼을 종료하고 레이어 이름을 작은 지구로 바꿉니다. 자, 레이어 팔레트의 바로가기 아이콘에서 Add Layer Mask를 실행해서 레이어 마스크 썸네일을 추가하고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한 후에 클릭하여 그라디언트 편집 부분을 클릭해서 블랙, 화이트, 검정, 흰색으로 설정을 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오른쪽 작은 지구의 오른쪽 밑에서 왼쪽 위로 대각선 방향으로 드래그하여 레이어 마스크를 실행합니다. 자, 2급-8의 이미지를 도구 상자에서 마그네틱 라소 툴을 선택을 해서 이 로켓 부분만을 선택 영역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 영역으로 선택을 하고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설정을 하고 도구 상자에서 Move 툴을 이용해서
작업창으로 이동한 후에 컨트롤 T를 눌러서 회전하고, 자, 크기도 조절한 후에 자, 위치도 배치하고 엔터를 눌러서 프리 트랜스폼을 종료합니다. 플러스 팁에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컨트롤 T를 눌렀을 때 이렇게 8개의 조절점에 약간 떨어진 위치로 이동시키면 회전할 수 있는 마우스 포인트 모양으로 바뀌게 되고, 이때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드래그하는 방향대로 회전이 됩니다. 자,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이름을 로켓으로 바꿔줍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의 Add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 스타일 추가를 선택하고 외부 광선, 아우터 글로우를 클릭합니다. 우리 교재에 크기가 16으로 되어 있죠? 16으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해서 외부 광선 효과를 적용합니다. 자, 2급-9의 인공위성 이미지를 도구 상자에서 매직 완두틀 자동 선택 도구를 선택한 후에 흰색 배경 부분을 클릭해서 배경 이미지를 선택 영역을 설정한 후에 Shift Ctrl I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반전합니다. 도구 상자에서 Move Tool을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작업창으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자, 에디트 편집 메뉴에 트랜스폼 변형에 플립 허리젠트 가로로 뒤집기를 실행을 하고 레이어 이름을 인공위성으로 바꿉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 Add a Layer Style, 레이어 스타일 추가를 선택하고 레이어 스타일 추가를 클릭하고 이너 섀도우 내부 그림자 효과를 선택합니다. 디스턴스는 7, 거리죠. 초크는 4, 그 다음에 사이즈 크기는 13으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네 번째 모양 도구 편집. 도구 상자에서 라운디드 렉탱글 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쉐이프 레이어, 라디우스 반경은 15로 설정하고요. 이 라디우스는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겁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더 원형에 가깝겠죠. 그다음에 컬러를 333333으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이 밑에 부분에서 드래그하여서 그려줍니다. 자, 레이어 팔레트에서 오퍼시티, 불투명도를 70%로 설정합니다. Add a Layer Style, 레이어 스타일 추가 단추를 클릭하고 스트로크 선 3px의 컬러는 검은색 00000 OK를 클릭하고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를 클릭한 후 기본값으로 설정한 후에 OK를 클릭합니다. 작은 지구 레이어를 레이어 팔레트에서 선택한 후에 쉐이프 툴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쉐이프 레이어, 쉐이프 목록에서 밤완을 선택한 후에 레이어 스타일은 없고요. 컬러는 흰색 FF를 선택하고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적당히 드래그하여 그려주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위치를 좀 배치하고 크기도 좀 조절한 후에
엔터를 쳐서 프리 트랜스폼을 종료합니다. 자,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Add a Layer Style, 레이어 스타일 추가를 클릭하고 아우터 글로우, 외부 광선을 클릭한 후에 자,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다섯 번째 문자 작업. 자, 레이어 팔레트에서 제일 위에 있는 Shape 1 레이어를 선택하고 도구 상자에서 Horizontal Type Tool 수평 문자 도구를 선택하고 글꼴은 도듬, 크기는 60pt, 색상은 나중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로 색상을 씌울 거니까 임의의 색으로 설정해도 상관없지만 교재에서는 흰색으로 했으니까 흰색을 선택하고 자 글자가 입력될 위치를 클릭해서 글자를 입력합니다. 꿈을 현실로 옵션바에서 Commit Any Current Edit 확인 단추를 클릭하고 레이어 팔레트에 바로가기 아이콘에서 Add a Layer Style, 레이어 스타일 추가를 선택하고 스트로크 크기는 1px 색상은 00FFF00 자, OK를 선택하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선택한 후에 그라디언트를 클릭해서 왼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한 후 색상은 FF6600 자, OK를 클릭하고 가운데 부분에서 클릭 한번 해서 컬러 스탑을 추가하고 더블 클릭한 후에 색상은 FFFF00 자, 마지막 오른쪽 컬러 스탑에서 더블 클릭하고 색상은 FF6600 자, OK를 클릭하고 다시 한번 OK를 클릭합니다. 자, 그라디언트 오브레이가 적용된 걸 보면은 지금 각도가 출력 형태하고 좀 다르죠? 그런 경우에는 요 앵글을 드래그해서 조절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0도 실제 시험이라면 교재처럼 이런 값이 주어지진 않겠죠? 그러면 요 앵글을 드래그하면서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가장 똑같이, 가장 비슷하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OK를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자, 레이어 팔레트에 Create a New Layer, 새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고 도구 상자에서 수평 문자 도구, Horizontal Type Tool을 선택한 후에 글꼴은 도듬, 크기는 35포인트, 색상은 흰색 FFFFF로 선택하고 OK를 클릭합니다. 글자가 입력할 위치를 클릭하고 함께 떠나요 우주여행 자 위치를 좀 조절한 후에 자, 옵션바에서 Commit Any Current Edit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옵션바에 Create Warped Text 텍스트 변형을 클릭한 후에 스타일은 PC 물고기로 설정하고 밴드는 기본값으로 설정한 후에 OK를 클릭합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Add a Layer Style 클릭한 후에 스트로크 선은 크기 2px 색상은 빨강색 FF0000 OK를 클릭하고 다시 한번 OK를 클릭하면 자, 모든 작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정답 파일로 저장하고 실제 시험이라면 답안 전송을 해야겠죠. 자, 문제 4번 실무응용 이벤트 페이지 제작 01 새 캔버스 만들기와 저장하기 컨트롤 N을 눌러서 새로 만들기 대화 상자 노출하고 가로가 400 세로가 460 자, 나머지 옵션들은 항상 동일하죠. 72 RGB 컬러 8비트 색상수 화이트 OK를 클릭해서 새 캔버스를 만들어줍니다. 파일에 Save As를 클릭하고 기출자라기 1-4 파일명을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 메뉴에서 Save As를 선택하고 파일명을 기준따라하기 1-4로 입력한 후에 저장을 눌러서 저장합니다. 작업할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Ctrl 오를 누르거나 회색 배경 부분을 더블 클릭하여 열기 대화 상자를 호출한 후 2급-10 이미지 파일부터 2급-14 이미지 파일을 선택한 후 열기를 클릭합니다. 자, 2번 배경과 필터 작업. 도구 상자에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한 후 클릭하여 그라디언트 편집을 선택한 후에 자, 왼쪽 컬러 스탑에서 더블 클릭하여 색상을 00600 자, 오케이 클릭하고 오른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하여 색상을 흰색 FFFFF로 설정하고 오케이를 클릭합니다. 그라디언트 에디트 그라디언트 편집 대화 상자에서 다시 한번 오케이를 클릭하고 자, 그라디언트를 적용하기 위해서 작업창에서 이 부분부터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 방향으로 드래그하여 그라디언트를 적용합니다. 자, 필터를 적용하기 위해서 필터 메뉴에 노이즈, 그다음에 Add Noise, 노이즈 추가를 선택하고 OK를 클릭해서 필터를 적용합니다. 세 번째, 모양 도구 편집. 도구 상자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클릭하고 옵션바에서 옵션 모드는 쉐이프 레이어. 자, 쉐이프 모양의 목록 표시를 클릭한 후에 씰. 자, 씰을 선택한 후 레이어 스타일은 없고요. 컬러는 FF 6666. 자, OK를 클릭하고 적당한 위치에서 드래그하여 이미지를 그려줍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추가하기 위해서 Add a Layer Style, Bevel and Emboss, 경사와 엠보스를 선택하고 자, 기본 값으로 설정한 후에 OK를 클릭합니다. 자, 지금도 쉐이프 모양을 그렸기 때문에 선이 남아있죠? 레이어 팔레트에서 빈 곳을 클릭해서 쉐이프 선을 없애주고 다시 쉐이프 안을 선택합니다. 자, 도구 상자에서 사각형 도구를 선택하고 자, 옵션 바에서 옵션 모드는 쉐이프 레이어, 레이어 스타일은 없음, 색상은 33FF33. 자, OK를 클릭하고, 자, 이 부분 정도죠? 이 부분 정도에 드래그하여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자, 레이어 팔레트의 오퍼시티를 50%로 설정합니다. 자, 역시 빈 곳을 클릭해서 선을 해제하고 다시 커스텀 쉐이프트를 선택한 후에 옵션 바에서 쉐이프 레이어 목록 표시를 클릭한 후에 자, 오너먼트 O를 선택하고 레이어 스타일은 없죠. 스타일은 난, 컬러는 FF6666. 자, OK를 클릭하고 이 정도 부분에서 드래그하여 자, 그려주고 좀 크니까 Ctrl T로 조절하겠습니다. 엔터를 쳐서 맞춰주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 Add a Layer Style Stroke 선을 선택하고 EPX고 자, 컬러는 흰색 FFFFF로 설정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OK를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주고, 자, 도구 상자에서 Move트를 선택한 후에 2급-10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작업창으로 가져옵니다.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고 회전을 시킨 후에 출력 형태처럼 적절하게 배치합니다. 자, 엔터를 쳐서 프리 트랜스폼을 종료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 Add a Layer Style, Stroke, 크기는 3px, 색상은 흰색이죠. FF. 자, OK를 클릭해주고 드랍 섀도우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드랍 섀도우를 클릭한 후에 우리 교재처럼 디스턴스 거리는 11, 스프레드는 4, 사이즈 크기는 9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도구 상자에서 무브트를 클릭하고 2급까지 11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작업창으로 가져옵니다.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고 배치합니다. 약간 회전도 하고요. 자, 조절이 됐으면 엔터를 쳐서 프리 트랜스폼을 종료하고 우리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야 하는데, 물론 우리 교재처럼 이 레이어 스타일 하나하나 다 일일이 적용해도 되고, 여기서는 앞에 있는 요 이미지와 레이어 스타일이 같기 때문에 레이어 스타일을 복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레이어 1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게 되면 카피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 스타일 복사가 있고요. 요걸 클릭하고 레이어 2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단추를 누르고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 스타일 붙이기, 요걸 클릭하면 우리 앞에 있던 이미지와 레이어 스타일이 똑같이 복사가 돼서 똑같이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2급-12 이미지를 역시 무브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작업창으로 가져오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 회전을 조절하고 배치합니다. 조금 더 줄일까요? 자, 이렇게 배치했으면 엔터를 쳐서 프리 트랜스폼을 종료하고 역시 레이어 스타일을 복사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고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 스타일 붙이기를 클릭합니다. 자, 이제 2급-13 이미지를 역시 작업창으로 무브트를 이용해서 가져오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 회전 이런 걸 조절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적당하게 배치하고요. 자, 배치가 됐으면 엔터를 쳐서 프리 트랜스폼을 종료하고 요 마지막 이미지에는 필터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필터를 적용하기 위해서 필터 메뉴에 아티스틱, 예술 효과에 러프 파스텔, 거친 파스텔을 실행하고 기본값으로 OK를 설정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 똑같이 해야 하니까 복사를 하죠. 오른쪽 단추 눌러서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 스타일 붙이기. 자, 이렇게 하면 4개의 이미지 파일을 다 이동했고 레이어 스타일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요 밑에 있는 요 사각형이 지금 가려서 안 보이죠? 그래서 레이어에서 쉐이프 투 레이어, 요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제일 위쪽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위치가 순서가 바뀌겠죠? 2급-14 이미지를 선택형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도구 상자에서 자동 선택 도구 매직 완드 툴을 클릭한 후 클릭해서 배경, 흰색 배경 부분을 선택형으로 설정한 후에 Shift Ctrl I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반전합니다.
도구상자에서 무브트를 이용해서 작업창으로 가져오고 컨트롤 T를 이용해서 이쪽 부분을 이쪽으로 자 이렇게 가져온 후에 위치와 크기를 적절히 조절해서 배치하면 됩니다. 자, 엔터를 치고 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 Add a Layer Style, 레이어 스타일 추가 단추를 클릭하고 드랍 섀도우 효과. 자, 우리 기본값으로 그냥 설정하면 되겠죠? OK를 클릭해서 드랍 섀도우 효과를 적용합니다. 자, 다섯 번째 문자 작업. 도구 상자에서 Horizontal Type Tool, 수평 문자 도구를 클릭하고 옵션 바에서 글꼴은 도듬, 크기는 22pt. 자, 컬러는 그라디언트 오브레이로 색상을 입힐 거니까 컬러는 임의의 색이어도 상관은 없겠죠. 우리 교재에서는 흰색으로 했으니까 흰색으로 맞춰주고 글자가 입력될 위치를 클릭하고 문자를 입력합니다. 나로호 2차 발사 성공 기원. 자, 위치를 조금 조절하고요. 자, 옵션 바에서 Commit any Current Edit 확인 단추를 클릭하고 옵션 바에서 Create After Text 이 단추를 클릭하고 스타일을 Arc Lower 아래 부채꼴 밴드는 30. 자, 이렇게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위치를 조금 더 위로 조정해 볼게요. 자, 위치를 좀 조절하고 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 Add a Layer Style. 자, 스트로크 선 크기는 1px, 칼라는 33000000. 자, OK를 클릭합니다. 다시 외부 광선을 적용해야 되니까 아우터 글로우를 선택하고 우리 교재와 같이 스프레드를 11, 사이즈는 16 크기죠. 자, 이렇게 설정하고 다시 그라디언트 오브레이를 적용해야 하니까 그라디언트 오브레이를 선택하고 그라디언트 부분을 클릭해서 왼쪽 칼라 스텝에서 더블 클릭하여 CC3300 색상을 CC3300. OK 클릭하고요. 다시 오른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006633. 자, 역시 OK를 클릭하고 그라디언트 에디터 대화 상자에서 다시 한번 OK를 클릭합니다. 자, 이제 각도를 조절해야 되는데 출력 형태를 보니까 각도를 조절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이대로가 맞습니다. 자, 이제 OK를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종료하고 자 레이어 팔레트에 크리에이터 뉴 레이어 새 레이어 만들기를 한번 선택해서 레이어를 추가한 후에 수평 문자 도구를 클릭하고 글꼴은 굴림 크기는 20 포인트 색상은 검은색이죠 00000000. 자 OK를 설정하고 이 부분에다가 클릭한 후 글자를 입력합니다. 응원 메시지 보내기. 자, 역시 위치를 적절하게 조절하고요. 옵션 바에서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 Add a Layer Style, 스트로크 선을 선택하고 크기는 1px, 색상은 흰색이죠? FF. 자, OK를 클릭하고 다시 한번 OK를 클릭합니다. 자, 역시 레이어 팔레트에서 크리에이터 뉴 레이어 새 레이어 만들기 선택한 후에 도구 상자에서 Horizontal Type Tool 옵션 바에서 글꼴은 굴림 크기는 18포인트 자 색상은 검은색이죠? 검은색 00000000 OK를 클릭하고 자 글자가 입력될 위치에서 클릭한 후에 글자를 입력합니다. 2010년 나로호 2차 발사 예정.
우리 땅에서 콤마가 있네요.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발사한다. 자, 이렇게 입력하고요. 무브트를 클릭해서 자, 위치를 조절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됐고, 정답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은 앞 강의에서 다 수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챕터 2로 넘어가겠습니다.